유희열 씨, 저는 이번 SBS 가요대전이 어느 때보다 특별하게 느껴져요. 아, 진짜? 왜 그럴까? 저랑 같이 해서 그런 거라고 제발 말해줘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당일 바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쵸, 그쵸. 크리스마스 때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설레는 기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특별한 약속이 없더라도. 그 12월 시작되고서 거리에서 막 캐롤 나오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막 두근두근대고 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2017 SBS 가요대전에서 준비한 특별한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에 듣고 싶은 넘버원 송인데요. 지난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SBS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자, 과연 시청자분들은 크리스마스에 가장 듣고 싶은 노래로 어떤 곡을 선택을 했을지 후보 세 팀의 영상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해줘요. 아, 이거요. 지금 못하겠어요. 이거요, 제가. 네네. 넘버 원! 비투비가 추천하는 크리스마스 넘버원 송은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행복해야 돼! 후!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여친입니다. 아이유 선배님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추천합니다.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네, 크리스마스에 듣고 싶은 넘버원 송 결과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봉투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 좋은데 이거 발표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올해 크리스마스에 듣고 싶은 넘버원 송은 바로 잠깐만, 이런 거 좀 쪼아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호흡을 좀 바로, 섞어줘요. 바로 호흡을 한번 섞어주세요. 바로 방탄소년단이 추천한 라스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무대 한번 모셔볼게요. 자, 쭉 한번 서볼게요. 이야, 멋있다. 오, 잘생겼다. 자, 오세요. 자,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둘, 셋, 넷.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저는 처음 뵀는데 진짜 스타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떨리기까지 하는데, 자, 일단 먼저 크리스마스 넘버원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누가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일단 이 노래를 불러주신 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의 추천 음악을 들어주신 이 아미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크리스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명곡이잖아요. 웸의 레스트 크리스마스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투표해 주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Last Christmas I gave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it gave it away. 잘한다. 잘해요. 아니, 뭐 아시겠지만 2017년 한 해 이 방탄소년단에게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네. 저희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처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년에도 더 멋진 또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 있게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루고 계시지만 이번 크리스마스에 특별히 빌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원. 저희가 올해 빌보드 핫100 28위를 지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핫100 탑10으로 들어가는 게 올해 소원입니다. 탑10, 그 소원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방탄소년단 분들이 다음 무대도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거 좀 멋있게 해주세요. 멋있게요? 아,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2017년 음원 차트 퀸 헤이즈 씨와 잘해. 전설의 음원 차트 퀸 이적 씨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고요. 잘해. 네, 두 분이 함께 꾸미는 넘버원 스페셜 무대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넘버원 송이 2017년 버전으로 새롭게 탄생했을까요? 먼저 헤이즈 씨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느낌 있게 줘요. 가요대전 넘버원!